자, 계속해서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즌 3 진장인 편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그님. 네, 꼬그님. 네. 라인전까지는 좋았어요. 라인전까지는 그 10명 중에 전체 딜 1등. 진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지 않았나. 네. 다 했는데. 네. 다 했는데 그가 뭐 장점도 보여줬고 이제 한계도 보여줬고 네. 한 판에서 모두 희노애락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슬픈 챔피언이네요. 네. 줄여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뭐 어쩌건 간에 라인전은 이기니까요. 네. 그 일단은 조합을 좀 진이 좀 활약할 수 있는 조합을 좀 짜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랭용 챔피언은 아니다. 그 말은 즉슨 조합을 너무 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솔랭현 챔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빅벤 전략부터 이제 또 수립을 해야 되는 또 챔피언이다. 이렇게 또 추려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IM에서 네. 진 나왔을 때 조합이 어땠어요? 제드 들어왔었어요. 저렇게 탑 람머스. 아, 그렇지. 람머스 앞에서 버텨줘야 되고. 정글이 그때 리신 한파 리신이랑 같이 했었나? 스피릿이 리신 그라가스 뭐 이런. 그라가스 한판이랑 리신 한판 뭐 이랬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뭐 서포트 같은 경우에 뭐 쓰레시든 뭐든 간에 네. 탑 탱커가 중요하죠. 네. 탱커가 최소 둘은 있어야지 돼요. 지나려면 둘이 앞에서 좀 맞아주고 진이 좀 뒤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놀랍게도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똑같은 선상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사장님이 뒤로 가 있거나 아,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놀라지 마시고요. 네. 네. 딱 맞췄어요. 그래도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장인문 어제 두 번째 경기를 위해서 큐를 돌려놓은 상태이고, 네. 또 저희도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첫 번째 경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가 또 제닉스에서 후원하는 그 상품들 또 소개를 미쳤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 미친. 엄청난 가격. 아, 정말 합리적인 가격. 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죠. 아, 그렇죠. 가격을 파괴했죠. 네, 이거는 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둘이 잘하네. 그런 가격을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게임 TV 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현재 메인 배너가 있습니다. 최소로 엑스칼리버라는 키보드를 팔고 있는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샤킹 딜. 샤킹. 아, 충격적인 어떤 딜이다. 네. 진 같은. 그렇죠. 이딜 넣고 못 이기는 샤킹 딜. 79,900원에 테소로 엑스칼리버 청축 게이밍 키보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 8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가 됩니다. 키보드라고 해서 다 같은 키보드가 아니다. 아, 그렇죠. 네, 다 같은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청축, 딸깍거리는 경쾌함과 60g 키압의 텐션 있는 반발력으로 가장 기계식 느낌이 강한 스위치. 저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키감이 찰진하는 거죠. 네. 네. 가장 찰진 청축입니다. 써보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기계식 키보드가 뭐야 라고 설명하면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기계식 키보드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옛날 타자기 느낌. 그걸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하나 타자기를 알까요? 요즘 친구들이 저도 타자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화 보면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런 그런 느낌의 키감이 살아있다. 네. 확실히 뭐 이건 진짜 뭐 100마디 말보다는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네. 기계식 키보드를 안 써본 사람이 있다라는 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거든요. 네. 기계식 키보드를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은 사람. 맞죠? 네. 어우, 명언이 터지는데요. 지금 바로 네. 여러분들 79,900원에 기계식 키보드를 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 좋죠. 굉장히 깔끔해요.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군더더기 없게. 손맛이 달라요, 기계식 키보드가 확실히. 맞아요. 네. 여러분들 키보드를 지금 쳐다보십시오. 내 키보드는 뭐지? 일단 이거 자기 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일단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 내가 키보드 샀는데 마우스랑 같이 들어있는 키보드를 샀다. 아, 빨리 티어 어딥니까? 버려야 그분, 됩니다. 그분 티어 어딥니까? 그분 지금 티어 어딥니까? 네. 그런 키보드를 쓰고 계신 분들 바로 지금 기계식 키보드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막 화려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딱 정말 심플하게
약간 그 댄디컷 같은 그런 느낌. 기계식 키보드가 79,9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나오고 있고, 기계식 키보드 사실 뭐 20만 원 넘는 것도 제닉스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정말 저렴한 가격의 기계식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가 기계식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철호의 찬스. 무슨 찬스요? 철호의 찬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철호의 찬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또 이제 부가 상품으로 키캡이나 마우스 이런 유에도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풀세트 맞춰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건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바로 타이탄이죠. 네. 베닉스에서 타이탄인데, 오늘은 테소로 엑스칼리버 청추 기계식 키보드를 79,9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 네. 안 합리적인 가격. 네. 합리적이지 못한, 사장님이 정신이 나간 가격으로 여러분들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네. 천원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에 있는 어떤 부가 제품들을 모두 다 긁어모은, 그러니까 좀 값어치가 있는 상품들 위주로 그렇죠. 예, 다 이제 담아봤는데 이렇게 놀아도 돼요. 네. 저도 이런 거 놀거든요. 이제 어차피 못 사니까. 네, 어차피 못 사니까 막 찍어놓고 네, 나중에 로또 1등 되면 이거 사야지 막 이러고 놀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얼마나 돈 들어갔는지. 재고가 990개밖에. 990개. 네.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하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전의 느낌. 990개를 살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제품. 네. 이제 여러분들 홈쇼핑 잼. 그렇죠.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그 키보드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네. 한번 여기 좀 오셔서 이 키보드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에 있는 상품들도 구경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기계식 키보드를 이제 한 번도 안 써주신 분들은 네, 이미 이 페이지에서 194개 팔렸어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써봐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써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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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야 옛날에 돼요. 이문열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계식 키보드를 안 써본 자는 친구로 지내지 마라. 기계식 키보드를 세 번 이상 써보지 않은 자는. 네. 그게 원래 무슨 드립이었죠? 삼국지. 삼국지. 네, 제 삼국지를 안 봐서. 어쨌건간에 이제 장인분이 이제 게임에 들어가셨어요. 과연 이제 뭐 트런들이 나왔을지 갱플랭크가 나왔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조합은 어쨌건간에 이제 1세트 때는 좀 아쉬웠거든요. 상대 조합도 카운터가 되는 조합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본인들 팀 조합도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조합으로 들고 나왔을지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트런들 했네, 태아리가. 네, 기어코 트런들을 갔네요. 탑 트런들에 또 바드네요. 뭐 라인전에서는 확실히 좋긴 한데 알리사 같은 거나 알리사 쓰레쉬, 뭐 레오나 블리츠 끌려가면 답도 얻는. 아 블리츠가 진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낼 때 무조건 블리츠 베냈거든요. 아 괴롭네. 아파요 블리츠가. 아 블리츠 괴로워요. 그렇죠. 이동기 없는 원딜러들에겐 가장 지옥 같은 존재죠. 거기다가 이속이 느려 얘. 끔찍하네요. 블리츠 말파예요 이거. 네. 지면 진 때문에 집니다. 화면 밖에서 짤짤이 넣는 거지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저다 조합에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레이디. 이게 말파이트에게는 가장 최고의 이 조건이거든요. 근데 말파는 트런들로 녹일 수 있어가지고 궁 써놓고 그거는 괜찮은데. 아 근데 지금 조합이 급해. CC도 좋고 블리츠 말파 거기 앨리스까지. 아 이거는 진한테는 진짜 헬게이트가 네. 열린 상대 조합이거든요. 우리 조합은 뭐 네. 진이 어느 정도 좀 해볼만한 조합이기는 한데 야겐쇼도 있고 네, 상대 조합이 지옥이에요 진짜. 네. 참 이번 두 번째 경기에도 뭔가 안쓰러운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보자. 일단은 킨드레드 초반 활약이 좀 필요한. 분명히 라인전은 이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1세트 때를 이제 기억을 하면은 예, 또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문제는 참 상대 조합이 이렇게 아, 걸려도 이런 조합이 나오나. 근데 에이. 일단은 바텀 라인 이겨놓고 다른 라인 이기기를 바라야죠. 그게 사실 팀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특이한 팀플레이네요. 네네. 다른 라인이 저 다른 라인이 져서 지는 거는 진 때문에 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게 팀플레이가 약간 조별 과제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거는. 일단 뭐 상대 팀 보면 뭐 EDG도 있고요. 진짜 EDG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보도록 하죠. 블리츠 크랭크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 전 단계에서도 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3인큐인가 보네. 제드? 제드는 제드는 아까 제드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명. 아. 탑 그리고 바텀 듀오 이렇게 세 명. 부캐로 안에 이러신 분들은 티어 검색해 보세요. 네. 네. 부캐는 부캐인데 챌린저. 그렇죠. 여러분의 부캐는 달라요. 지금 제 부캐는 3레벨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트알드 부캐 챌린저잖아. 그렇죠. 여기 챌린저예요, 여기. 챌린저입니다. 네. 다 챌린저예요. 계정 4개가 챌린저인 분이기 때문에. 요건 이래. 아싸! 이래 먼저 찍으면서 재미 볼 수 있는 구도죠. 레드가 유리하다. 만약에 네. 그 정글 스타트 자체 그렇게 하게 되면 인베 갔어요. 근데 다 같이 올라가서 엘리트 나갔어. 들어오겠죠. 진 맹활약. 사지 못하고 엘리트 나가는데 5대 4 지고. 그럴 수 있어. 네. 가능성은 있어요. 왠지 자. 불안하네요. 오, 이거 킨드레도 올라가요. 자, 귀환 타기 전에 이제... 아니 여기 먹을 게 아! 그래! 아! 다시 연결됐어. 버스 블러드네 또 하필이면 이즈리얼이. 아이고 이거를 이즈리얼이. 이거 이득입니다. 왜죠? 왜 근데 킨드가 절로 갔죠? 킨드... 저걸 먹으니까 위에서 아 골렘부터 먹고 킨드가 탑 스타트 하고 이거 2랩 찍고 펍을 먹은 이즈 쪽 다시 잡으면서 이길 수 있어. 이즈가 어차피 템 사봤자 사파이어 수정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 이득입니다. 자 일단은 킨드레드는 상단부 쪽 갖고 순수도가 먹습니다. 이제는 뭐 바드 지인이 이러면 2렙을 먼저 찍겠네요. 정상적인 구도가 된다라면은 아우로 빙봉 해주고 다시 먹고 이제 내려갑니다. 상대는 아예 안 먹고 그냥 바로 왔나요? 먹고 왔나요? 먹고 왔죠. 다 먹진 않았나 본데? 하나만 먹었어요. 작은만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이 차이가 나가지고 유리하다 이득이라 그런 거거든요. 가장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CS가 아니라 경험치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랩 먼저 찍었으니까 아이고 아깝다. 독박이 걸리지 않으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즈리얼 띵띵 탕. 어우 저 CS 못 먹어. 먹고 나서 열심히 장전.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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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안 주네요 저기. 네. 또 튀기면 어차피 손해니까. 가드가 이쪽 시야 잠깐 보는 사이에 파밍 한테 해주고 있는 진 장인님. 신비한 화살을 꽤나 잘 맞고 있어요. 이즈가 각을 잘 보네요. 네. 역시 챌린저. BJ 슈도 있어요. 계속해서 일단은 라인 압박을 넣어보는데 CS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요.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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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럴 때는 진이 좋아요. 자, 에헤 회복 쓰고 예 여기까지만 아주 봐도 웃겼어. 신비한 차문 타고 도와줄게. 아 약간 깜놀했어. 왜요? 도와주러 가려다가 아 바드가 아 바드가 아 나 그래 띄우고 이즈리얼 이거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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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역으로 따당.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자 뒤쪽 순간이도 어 이즈 노비전. 자 우리 알 우리 알 이즈 노비전 기둥! 도망칠 곳이 있어요. 이거 전멸 킬가 전멸 킬가 아 엘리스 왔다. 아.
여기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사이 말파이트는 파밍 들어갑니다. 아깝다. 라인전에서 이러면 어떡하지 나중엔? 지금 여기서도 이득을 봐야지 다음이 있는 건데. 파밍도 꽤나 힘들어 보이고요. 아이고, 잠자 안 놓치고. 지날 때 저거 하나 먹으려고 열심히 우클릭하고 있거든요. 장전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그만 흘려라. 이즈리얼. 오. 네. 오랩솔 킬이네요, 6렙이 아니라. 탈진까지 걸렸는데도 잡아냈습니다. 엘리스 오죠. 고치 마시고. 네. 어? 마나가 없었나? 마나가 없네, 마나가 없네. 오. 쟤도 잘하네. 저 히즈레드가 와서. 2타? 어? 안 돼, 전타? 마무리. 스택도 쌓았어요. 어, 좋구요. 동그슨? 킨드레드 잘하고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근데. 킨드레드 장인 한번 섭외해볼까요? 킨드레드 장인은 봐도 모를 것 같아. 어렵더라고요, 킨드레드. 어려워요. 진이 타워 끼고 파밍을 합니다. 이건 진에게 있어서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야, 아, 무슨 김장철이야. 양념만 묻혀. 아니, 무슨. 아, 눈물 나네요, 진짜. CS 경찰 이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네. 이러면 트펜은 또 집 가야죠. 니네도 저렇게 잘해주는데. 이건 뭐 탑승밖에 답이 없나요? 아니, 진짜 한타 때리면 활약하면 되죠. 그러면 되죠. 네. 참 쉽죠. 자, 이즈가 이제 여신의 물 스택을 쌓을 준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법도 굳이 깔아놓으면서 리치의 동태를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전에 라인은 압박 넣긴 합니다만 이미 못 먹은 CS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압박이 아니에요. 라인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CS 먹으려면은 중간에 이제 춤추는 유탄 Q를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 아, 그렇죠. 그래서 밀려. 라인을 자연스럽게 밀 수밖에 없고. 블리츠 상대로 라인 저렇게 밀면 엄청 위험하죠. 저게 말파에 트패 있는데. 저게 쓰레기인 이유입니다. 저게 CS를 먹으려고 Q를 장전할 때 섞어야 되거든요. 모든 난서가 챔퍼가 쓰레기란 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런 쓰레기 챔퍼로도 어떻게 하면 하는. 웃길 수 있냐. 뭐 승리가 중요합니까? 웃음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이미 수많은 웃음 전도자들을 낳은 장인어른 아니겠습니까? 승리는 잊혀지지만 웃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장인들 누굽니까? 마레리트, 웹툰, 뭐 누누킹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잘했던 친구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왜? 갈리오. 갈리오 누구요? 누구요? 기억 안 나잖아요. 갈리오. 기억 안 나. 자, 일단 라인을 슬슬 이제. 아, 갈리오 부분 소환사명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근데 닉네임이 미드갈리오 아니었나? 미드갈리오였나?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드갈리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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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긁고 회복까지 썼습니다. 나이스. 자, 갱각 킨드와요. 제드도 갑니다. 트패 블루 먹고 있어요. 자, 탐지도 돌려서 이거 킬 이거 킬 못하면 솔직히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킬 못하면 접어야죠, 게임. 자, 속박 비나가고요. 바드궁도 비나가고요. 아유, 연계가 아주 스페도 넘어왔고요. 킨드레드 체력이 반이 각자 따로 잘 노는구만. 아니, 이즈누르스지 풀체크 안 해줬나? 아, 뭐 따로 국밥집이야? 따로 놀아. 까먹어야지. 그러니까. 아, 정말. 오, 우리 너마저. 우리 알도. 누구 알? 누구 알 됐어요. 누구 알? 반알. 아, 눈물 나네요, 진짜. 누구 알 너마저. 말파가 장인이네, 소환 3명부터. 마티까지 말파함. 마스터 티어까지.
다시 나오죠. 블리츠 타임.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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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질없다. 아이고. 아, 눈물 나네요. 잡아. 앨리스 잡혔는데. 아이고. 라인 다손 해보고. 저거 두 웨이브도 없는데. 이럴 거면 무빙을 하지 뭐 플래시로 피하지. 아. 그럴 걸. 느그진. 레벨 때 레벨 밀려요. 한번 그 텔 타고 가서 별다른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찬스 한번. 찬스 찬스 찬스. 낚시 낚시 낚시. 쉐드가 여기서 말파가 갑자기 우리 제드 우리 제드 우리 제드. 아하 우리 제드. 아이고 이거 뭐죠 이건? 네. 우리 제드. 그 사이 트패는 미드 판미. 오 미드도 손에 맞네요. 저거 로밍 가서 킬을 먹긴 했는데 킬을 이제 죽긴 했는데 라인 밀리죠. 타워체력 또 많이 긁힙니다. 역시 진의 하드 카운터 블리츠 크랭크. 진짜 라인전에서는 지옥이죠. 갈 수도 없고. 어? 아 뭘? 아니 뭔가요? 잡긴 했는데. 잡긴 잡는데 뭔가. 팀하고 손발이 너무 안 맞아요. 잘 좀 쓸까 먹으라. 뭐냐. 궁 저거 쓴 건가? 네. 뭐 진궁이요? 아니. 제드 바드. 제드. 네, 제드랑 바드 같이 나갔어요. 궁 저거 쓰지도 못했는데 저거 다시 취소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이미 낙장 불입이요. 느그 바드. 자 여기서 아이고 아, 칼같이 꺼내 먹네요. 호기심 천국. 궁금하는 순간 바로 그냥 잡혀요. 근데 지금 5킬 대 5킬이에요 그래도. 이즈리얼이 3킬째입니다. 자 아까 3킬한 진 이번에 3킬한 이즈. 그 차이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딜량 1위 이즈도 쉽죠. 어쩌면 Q만 잘 맞추면은. 빨간 팀의 포탑. 결국은 원딜러는 후반에 딜만 잘 넣으면 돼요. 못 넣죠. 못 넣으니까 문제죠. 그건 봐야죠 이제. 그건 봐야지. 한 번도 알겠어요.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첫 번째 경기에서. 아까와는 다른 트런들이. 아까와는 다른 말파이트가. 3킬 이즈가. 근데 그 트런들이 딜템. 뭐 저기까지는 가겠죠? 네, 원래. 군주린 히드라까지는. 네, 히드라까지는. 미드 쪽을 강하게 푸시해주고 있는 블루입니다. 방문자 앨리스가 아래쪽 보는 척 하면서 옆으로 갑자기 구치를 확 던지네. 신기하네요 저런 거. 네? 어떻게 하죠 저거? 네. 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아, 좀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막 와 이러셔가지고 두 분이 나왔다고. 제가 와 이런 거에는 두 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라 말을 해줘도. 아래쪽으로 보다 옆으로 딱 고치를 던지잖아요. 페이드어웨이 페이드어웨이 같은 거. 사신가 보지. 신기하네 진짜. 그 슬램덩크의 정우성에서도 아이 페이크 아닙니까? 트위지? 일단은 현재 키스코는 5대5인데 파워 개수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블루 쪽이 골드를 좀 많이 먹은 상태고. 슬램덩크의 정우성 아니에요? 정성우? 정우성 있죠. 산왕에. 근데 정호성이 그걸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장동건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호성 맞아요, 정호성. 그 산왕의 에이스. 잘생기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임대엽이 정성우인가? 이렇게 했었던 정호성. 자! 두꺼비야의 사투! 먹기도 힘들어요.
참 힘들게 먹는다. 리액션 좋네. 아, 배부센터인 줄 알았네. 역시 자본주의가 나은. 자, 바둑공. 어, 얼렸다. 잘 얼렸다. 잘 얼려주고 여기서 제드까지. 아, 우리 봐. 네, 지는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네. 느그알. 느그알. 와, 근데 버티는 거 보세요. 와우. 봤어요? 아, 저 눈 깜빡거리는데 못 봤어요. 아, 눈에 뭐 들어와서 잠깐 깜빡했는데. 빨간 팀의 포탑. 자, 그동안 영원 FC? 아, 지금 미드 2차에서부터 열심히 내려왔어요. 저런 때는 저런 때 되게 기분 좋아요. 팅팅팅해서 원거리 미니언 다 먹을 때. 아, 좋죠. 그래봐서 장점 두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타격감이 좋다와 팅팅팅해서 먹을 때 기분 좋다 두 가지. 아, 딱 원거리 미니언 세 개 딱 정리될 때 뭔가 승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자, 친구들아 어시라도 먹여줘. 지금 열심히 양념 발라놨거든요. 어, 여기서 들어왔어요. 저거는 양념이 아니라 거의 그냥 밑간? 아... 양념을 바른 정도가 아니라 말바궁 뭐... 있을걸요. 아, 이거 소금 없나? 후추 정도밖에 못 발랐는데 먹지도 네. 못했어요. 양념은 이 정도 소금밖에 못 발랐는데. 아, 바드야! 아이고, 지금 어? 바드가 아니라 팀원들이었어? 네. 왜 이렇게 녹아? 바드가 아래에 있네? 이즈 5킬째입니다. 진가는 전혀 다른 활약. 네. 지금 몸에 휘장 둘려져 있죠. 지는 이제 하나. 어? 아이고. 네. 자, 제드가 계속 내려가 보는데 이미 늦었어요. 네, 거리가 벌어졌죠. 스킨 진짜 오래다. 저게 어떻게 우승자 스킨이냐. 생각해보니까 스킨 나올 때 됐는데. 아, 그렇죠? 작년 우승. 네. 뭐 MSI 때 막 이렇게 나오려나?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거보다는 고퀄로 나오겠죠. 뭐 나온지 공개됐나요? 아직은 안 나.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MSI 시즌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MSI 어차피 락스가 갈 텐데 뭐. 아니구나, 우승자가 가는구나. 네, 우승자가 갑니다. 또 아니네 뭐. 진짜. 네, 그런 굳건한 믿음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스크가 가고 MSI는 북미가 우승합니다. 이모탈스가 우승합니다. MSI는 어차피 롤드컵은 스기 우승하고 중국이 이기겠죠. MSI. 아이고! 자, 여기서 바로! 바로서 또 쩔었어. 바로서 또 쩔었어. 와, 역시 챌린저. 저분 BJ인가요? 자, 텔타워 말판! 스타만 하나 있으면 됐지 뭐. 그 다음 나머지 알아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우리 편. 아, 이제 진이 물렸어요. 아이고. 그래! 어? 잡고 아, 받으고. 자, 이제 더. 저거 짱 좋잖아, 좁은 지역에서 슬로우. 아, 괜찮네요. 참 좋네요. 앨리스 하나 잡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차이 얼마 나요? 근데 네. 10킬 대 9킬이야? 저 CS를 질질 흘려서 턱에 구멍이 났습니다. 이즈가 이제 얼건까지 나왔고 아이템이 진짜 갖춰지고 있는 사이에 이제 2차까지 가게. 오! 갓그랩. 우리 여기서 낚시로 그렇죠. 스탄! 이것이 바로 진! 커튼 콜! 두 번! 세 번! 한번 다시! 풀리! 컴온! 자, 그 다음에 한번! 바드! 아우! 아우! 버싱! 아! 아, 진세 슬로우 비디오까지. 아, 센스 좋았어요, 옵저버. 짰는데. 아. 진짜? 아, 아깝네요, 진짜. 저거까지 잡았으면 진짜 그림 중에 그림이었는데. 한타를 한번 져야 이기네. 이름답게. 한타를 지면 상대가 흥분해서 무리하면 부활해서 꿀빨기. 자, 볼카를 던지거리가 안 되죠. 이건 그냥 교육의 미안이네. 좀 더 들죠.
아니 타워는 어쩔 수 없어요. 진 혼자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말파이트가 저렇게 앞에 있으면 진은 그냥 화면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존재를 보이면 안 돼요. 예. 어우, 싫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제가 진 할 때마다 느꼈었던 그 감정. 말파가 있을 땐 화면 바깥에 있어. 말파 공이 빠지면 어슬렁 어슬렁 나와야 됩니다. 이게 거의 이제 지역 한정이긴 하지만 말파가 이제 1티어로 순순히도 고개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진 입장에서는 끔찍하네요. 아, 작은 어른에서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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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걸 또 못 먹었어. 에헤이. 에헤이. 아, 퇴결. 바람 좀 먹어버렸네. 네, 전령 퇴결. 네. 55초 되면 그냥 칼같이 퇴근해요. 도파! 가라채! 이것이 진이다! 쿵뺐다. 네. 쿵뺐어, 대박! 자, 이제 진 벌써 걸음걸이가 자신감, 어우, 아파! 그 이지가 세요. 이지가 세요. 뭐 자신감 있고 이런 거. 나 필요 없어요. 이지가 더 셉니다. 네. 어? 블리츠 저항공성이 나왔네? 아니, 저 지크에서 진짜. 아, 지크구나. 네. 전공성이 수정처럼 생겼죠. 바로. 아유, 피했고. 바로. 여기까지는 예상한 시나리오. 자, 카운트콜! 킨드가 무장 한번 쓰고. 아, 자, 양념 착착 발라놨는데. 투패 잘 맞췄어요, 잘 맞히긴. 일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 네, 이제 이지가 그냥. 이제 공으로 흡수하면서 잡고 나이스! 자, 진은 진 프리딜! 열심히 프리딜! 아~ 이번에 진 진짜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 팀이 받쳐주니까 네, 진도 빛을 발할 수 있었죠. 진짜 못 봤어요, 진이 뭐하는지. 그러니까 진이 뭔가 열심히 때렸어요.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몸을 살렸잖아요. 네.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엑스컴 하나요? 진이 노출되지만 않으면 쎄다. 그냥 모든 원딜은 노출되지 않으면 쎄다. 맞아요. 티모에게 맞으면 죽고요. 제드 좋았어, 제드. 네. 제드가 이지리얼을 정말 지벽에 물어주면서. 근데 그 전에 진이 궁극기 커튼콜로 특패를 네. 점사했어요. 특패를 점사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실 풀린 거예요. 인정. 그렇죠. 네. 큰 그림 제대로 그려줬죠. 뭐 어디 갔죠? 아, 진세 없어 보이게 마우스 흔들리는 거 뭐야? 너도 DJ는 안 되겠다, 너 너무나. 야, 형 봐, 이렇게 포인트 딱 따라가야지. 딱 이렇게 따라가야지. 에이. 항상 마우스 커서는 챔피언 머리 위에. 아니야, 머리 아니야. 오른쪽 발이야. 아.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배움이 빨라, 진세가. 에이, 없어 보이게. 흔들린 거 진짜 없어 보였다. 계속 싸워요? 어? 어? 궁? 준야 썼고요. 순간이동으로 너무 오려던 거 스킬을 준야는 뺐어요. 아, 네. 어, 그림자로. 오, 앨리스 무리. 오케이, 받고. 자, 딜로스 만들어 놓고 앨리스 점사. 속박 좋고요. 줄 타고 도망치고. 자, 이제 살 생각. 이거 봐, 장전 아니라 쟤 못 잡았잖아. 하지만 컨트롤이 있다 나에게. 빠생. 자, 킨드헤드가 마무리. 좋았죠. 내려다 속박도. 그렇지. 속박. 야, 야, 나이스 사타. 사타로 잡았어요, 이즈. 사타 잡고, 한 방! 어, 말파 부숴. 자, 말파 부숴. 속박. 간제 갈라! 땄어! 살살살! 짜잔! 이것이 진이다! 이야, 이거예요, 이거! 아. 아, 힘들어. 약간! 노출이 되면서 동공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 진이 안전하지 못한 지역에 노출되면서 진 동공이 흔들리는 걸 난 봤어. 에. 가면 속에 가려진 그 눈이 아 많이 흔들렸어요. 어.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들다 진짜. 얼른 우리 진 4킬째입니다. 네. 이거 이겨야 돼요. 지금 중국 대륙이 이 방송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이 사기였던 거라고.
방송 보고 이 진한테 진 RNG는 뭐냐. 그것도 하향, 상향되기 전 6.3으로. 지금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대륙의 응원을 받는 우리 진. 아, 또 스태틱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진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네. 충분히 뭐 할 거 다 하고 있죠. 네. 거리 벌리고 이제 딜 넣고 한 번 정도는 더 한타를 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타 이득을 받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갇혀가지고 그냥 킬 먹은 정도로만. 근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이렇게 갇혀있는데도 킨드레드가 어느 정도 지금 킬 두 개 나와서 인지리어를 계속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물어버리는 그래도 굉장히 좋고요. 레드팀 아 좋아 좋아 폭탄 아 설명계 커드콘 안 썼어야지. 오 엘리스 킨 엘리스. 오 말파 말파 허둥지둥. 자 여러분 체력 자 보시면 지는 저 뒤에 어디가 뒤죠? 네 총알 줄 줄고 재장전 때 약하다. 그러면 재장전할 상황을 안 만들면 된다. 그렇죠. 안 쏘면 되니까요. 그럼요. 안 쏘면 네발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압박은 힘들 것 같으니까 바로 왼쪽으로 상을 돌립니다. 우선 미드로 기어 나왔어요. 자, 미드 1차 압박 넣어보죠. 찬스냐 망할 것이냐. 자 근데 지금 오, 트알이 제가... 트알이 멀어요. 트알이 멀어요. 자 체는 두 방 맞았고 내 스펙도 체력이 없어요. 말파이 뜨거운 기도. 아 진 끌렸어요. 진 끌렸고 엘리스. 아, 근데 이건 괜찮아요. 포지션 좋아요. 포지션 네. 좋아요. 자 두 방도 피했고 포지션 좋아요. 포지션 좋나요. 진 엘리스. 자 체니 아무도 안 맞으면 이러면 안 돼요. 바드가 바로 진 쪽 봐줬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갈렸어. 포지션 좋았는데. 자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트위스트 페이터 앞쪽이고 이지렬도 있습니다. 더블 킬을 기록하네요. 어? 아이고! 공식하는데! 까흘! 아이고! 아 이거 힘 쫙 빠지네요. 아 진 좀 봐줘야지. 원딜 안 지키고 뭐하냐. 눈물 납니다 이거. 말파궁이 킨드 막았는데 킨드가 양양식 쓸 수 있어서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었었는데 트알이 없었어요. 저쪽은 다섯 명이고 우리 네 명이었어. 게다가 제일 중요한 포지션 잡는데 제일 중요한 트런들이 없어가지고 끝나나요 게임? 어? 진은 나왔거든요? 진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그치 이거 어떻게 이거지 쫓아내는데 또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세대 이게 네네. 진을 상대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진이 땡기한테 저 커트콜 할 때 그 나오는 사운드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짜증납니다. 신경 쓰이죠? 이건 뭐 소리도 안 나는데 짜증나네요. 소리가 짜증나면 어쩔 건데 쎄야지. 맞아요. 실속이 있어야죠. 아 이즈리얼 날아다니죠. 아, 이즈리얼 아, 여러분 이즈하세요. 네 이즈 셉니다. 자 12-8 전판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KD? 근데 이즈는 확실히 헛값합니다. 네. 느그진 우리 이즈. 골카 이거? 맞고 아 이거는 아이고 파삭 해봤자 아프지도 않아요. 이거는 제드가 그만하자는 방송이고 나발이고 그만하자는 네. 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술처럼 마치 이리가 이제 시원하게 뚫렸고 버틸 수 있을 만한 거지. 어차피 쌍둥이 턴은 아직 뭐 둘 다 남아있긴 하네요. 바론 두베런 블리츠도 오고 이즈도 옵니다. 자, 슬프 타고 넘어오는데 봤어요. 주지 않겠다. 같이 와요, 말파이트도. 자, 아까도 여기서부터 뭔가 만들어진. 자, 그.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그래. 매번 만들어진 쓰러져 보고. 으흑 없어 하면서 마무리가 아이고. 되네요. 자, 킨드레드도. 안식처. 쓰면은 말파이트도 같이 달아요. 진 도망갈 생각, 아이고! 아이고. 잘 가요, 진. 트런즈 홀로 남았습니다. 여기 밑쪽도 제드가 있긴 한데 제드는 진지해. 아, 서렌 그만해. 두벅쟁이 형도 눈물 나네요. 이건 뭐 이즈가 뭐 당연히 1위를 했을 테고 느그 아 그런 딜량이라도 봐야 돼요.
볼까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해. 정신 승리 갈 수 있나요? 떨린다. 볼까요? 네, 네 여러분. 네. 아, 뭐 이즈 세네요. 네, 이즈 네, 좋아요. 역시 이즈. 네. 포킹하면 이즈. 이즈하면 포킹. 그렇습니다. 뭐 연결해볼까요? 뭐, 지금 좀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잠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계시죠? 네. 네. 아, 지금 모르가나 장인 어른 시간인데 모르가나 벤당하셨나 봐요. 진을 고르셨어요. 아, 이거 중간에 그만둬도 됩니까, 이거? 아, 그 원래 출연 네. 안 하려고 약간 고민했었잖아요. 네? 출연 관련해서. 네. 왜냐면은 네. 너무 좀 이게 흥할 때는 흥하고 망할 때는 진짜 개망해가지고 캐릭터 자체가 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 못해가지고 그냥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재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난 장인어른 보시면요. 더 좋은 캐릭으로도 더 망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남았나요? 지는 마지막 한 발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세 번째 판에서 여기까지 한 발을 쓰고 시작했다고 치자고. 아, 한 발은 이미 썼다. 네. 아직 한 발 남았어. 아. 마지막 한 발 크리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게임도 터트리는 한 방. 네. 다음 판은 진짜 터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조합도 좀 더 뭔가 잘 짜보시고. 아, 지금 봉투로... 지금 3인 랭인가요? 네. 5인 랭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락스 만나고. 아, 여기서 좀 뭐 쉬시면서. 네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아, 네. 네, 어차피 3패할 거라는 건 저희가 생각하고 보고 있으니까. 아, 네, 다행이네요. 부담 느끼지 말고 지금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진짜 네. 괜찮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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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이대로 마무리하면 훈훈한데 한 경기도 남아있어요. 네, 한 판 더 접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은 12시가 대기일보 직전 대기일보 3분 남았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안 눌러 안 눌러도 돼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거 챙겼다고 누른다 못 온다 못 하겠어. 화이팅. 네. 쏘세요 그냥. 네. 뭐 풍이라도 쏘는 건 상관. 아 더러워. 가득 차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저씨 셋이서 네, 저희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경기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인어른 아 제닉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즌 3 이제 꼬군편 함께하고 계십니다.